대표님 무슨 뜻 얘들아? 비슷한 말 evident. 발음이 안 좋나? 비슷한 말 또 뭐가 있을까? obvious. 무슨 뜻? 완벽한, 분명한. 그럼 얘는 뭐겠어? obscure는? 오호한, 애매한, obscure.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 애매한, 모호한, 불분명한. 클리어의 반대말. 세온, 클리어.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모호한, 애매한, ambiguous. ambiguous.
이해 알고 아닌데. 어디? 이해 알고 아니에요. 이해? 아예 아니야 디야. 디 맞아 이거. 다시 쓸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아니야. 야 대두 별로. 대두라니. 아야 헷갈렸어. 아 애들 너무 졸려합니다. 딩크. 아 일부러 그래서. 그런 거야? 네. 아 그렇구나. 또 비슷한 말 줄이다 감소시키다. 디크리즈. 그래 디크리즈. 또 레스 뒤에 이에 붙여줘. 레슨 줄어들게 하다 감소시키다. 이 정도면 쓸게. 다음에 인헬스는 무슨 뜻이라고 그러더라? 높이다. 그렇지 높이다. 강화시키다. 비슷한 말 강화하다 스트렝스 끝까지만 쓰면 힘이지 그렇지? 위에 이음 붙일게 하면 힘이 나게 하는 거니까 강력해지게 만드는 거니까 강화하다 라는 동사가 된다 이음 붙여주죠 동사입니다 또 뭐가 있지? 강화하다
어머니 왜 틀렸어 얘들아? 어머니라며 어머니 왜 틀렸네? 주저리 웰미 나왔는데 웰 고거가 나오면 안 되고 왜? 왜 안 되지? 주저리 미래인데 일반적으로 그에 이어지는 정석 절도 실체가 되어있어야 되겠지? 미래는 바로 그 상황이니까. 하지만 종속절을 이끄는 정석 오더보이니 무슨 뜻? 공허하기 전에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 부사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부사절이네요. 그러면 사실 내용이 미래를 할지라도 미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러면 미래를 빼고 어떻게 고쳐야 돼? 그냥 이렇게 번만 써주시면 단순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시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접속사가 뭐가 있지?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뭐가 있더라? 뭐 할 때? 뭐 하는 동안에? while 뭐 하자마자? as soon as 뭐 할 때까지 계속 until 또 뭐가 있지? 뭐 하는 일을 쭉 뭐 하는 일을 쭉 그리고 또 있지. 시간의 의미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뭐가 있었지? 조건의 접속사 공모한다면 if 공모하지 않는다면 공모하지 않으면 부정 조건 접속사 unless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once 주어가 동사하는 한 as long as 전부 다 접속사들이니까 뒤는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가 나온다. 아니면 최소한 뭐가 있으면 된다? 분사 형태가 나와 있으면 된다. 이런 시간의 의미와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에서는 내용상 미래를 할지라도 미래 동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중에 하나 적용하기 전에 그러므로 미래를 쓰시면 안 된다. 그럼 1번은 왜 맞았어? 이거 왜 맞았지? 그 앞에 1970년 이라고 하는 특정한 과거 시점이 나와야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동사가 이렇게 단순 과거로 쓰이는 게 괜찮고요. 주어 나와 있고 동사도 나와 있고 뭐도 있어야 되나? 목적어까지 나와 있는 상태니까 가볍게 능동으로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왜 맞았지? Something. Something이 뭐? 뒤에서. 이게 뭐? 이 정체가 뭐지? Something 아니고 끝이 띵는 그래 그거 빨리 얘기해봐. 아, 그럼 후치수식 아니야. 그래 맞아 후치수식 아니에요? 후치수식이 뭐야 얘들아? 뒤에서 꾸며주 그렇지. 원래 일반적으로 명사는 어디서 꾸며줘야 돼? 앞에서 꾸며주면 정상 관계인데 이렇게 무슨 THING으로 끝나거나 또 뭐가 있지 이렇게? 무슨 BO, BY로 끝나거나 무슨 ON으로 끝나거나 내가 모두 묶어서 뭐라고 하더라? Something, somebody, someone,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anything, anybody, anyone 이런 거 모두 묶어서 뭐라고 했지? 초성 비읍, 지읍 비읍, 미읍, 후쿠시옷 부정대명 부정대명사 아 내가 지금 뭐하는 거야? 이런 부정대명사들은 특징이 뭐다? 항상 형용사다. 어디서 꾸미고 있어야 한다? 뒤에서 꾸미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something alarming 하고 꾸미고 있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해양 생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니? 뭔가를
애매했는데 어떤 건가요? 오아미 무슨 뜻? 알람 알람 깜짝 놀라게 하다. 그러면 놀랄만한 어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Something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주체인 거니까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이렇게 꾸미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됐어? 다음에 3번에 3번은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조동사 플러스 have 플러스 pp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가라서 외우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Must have pp 하나 have pp they have pp 여기까지가 추측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동사 have pp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뜻이야? Must have pp.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뭐 했으면 틀림없다. 분명하다. 과거에 대한 강한 긍정 추측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과거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했나? have pp는 역시 과거에 대해서 어머 했을 리 없다. 어머 이었을 리 없다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부정 추측하는 구문입니다. 둘 다 강한 확신이지만 must have pp는 긍정 추측이고요. had not have pp는 부정 추측입니다. 다음에 may have pp는 무슨 뜻? 과거에 뭐 했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 주의할 점 must have pp와 had not have pp는 이 형태 그대로만 씁니다. 서로가 긍정, 부정,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는 not을 빼면, not을 붙이면 안 되고 여기도 can not을 not을 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가 긍정, 부정,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긍정, 부정,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should have pp. 이거 무슨 뜻이지? 역시 과거에 대해서 뭐뭐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 했어 안 했어? 안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할 때 쓰는 동사 have pp 구문입니다. 역시 얘도 부정 표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무슨 말? 과거에 뭐뭐 하지? 알았어야 했는데. 이 정도의 부동사 have pp 구문은 가급적 수거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인 상태에서 여기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한 문장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할게. 일단 주어진 시점이 언제인가요? 19세기라고 하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지? 19세기에 아마도 네가 먹었던 이 어피라는 물고기는 뭐였을지도 모르겠다. 19세기에 태어났었을지도 모르겠다.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는 문장이니까 그냥 may 원형을 쓰면은 안 되고 may have pp를 써가지고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번 표현도 맞는 어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어? 얘들아? 질문이 있어요? 이게 문장의 주어였지? 여기서부터가 문장의 동사였죠? 그러면 새로운 주어 동사는 누가 이불로 이었을까? 이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복잡한 어떤 거? 위치나 또는 네. 하지만 지금은 가급적 뭘 쓰는 게 좋아? 선행사에 부정이 있네요. 애니가 뭘 쓰는 게 좋겠어? 잘
쓰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둘 다 상관은 없지만 부정 대명사나 형용사가 있으면 발음적 대수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목적격이라서 생략되어 있는 형태. 됐어? 다음, 그럼 마지막 보기 4번은 왜 맞았는지 설명해줘. 4번은 왜 맞았을까? 그러면
같이 하나의 킥복싱을 상황인 거니까 뼈랑 같이 덮어주는 소리가 되는 거죠. 됐어? 다음에 마지막 문제. Actually, the name 17 is then referred to on old fashioned kind of a shoe and it may link adapted because only competitors in the sport were these shoes when fighting. 이 격투기 이름이 서바트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이미 지칭하고 가리키는 것이죠. 무엇을? 옛날 방식의 신발을 지칭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바테라는 이름 자체는 어쩌면 의미를 먼저 볼게 얘들아. 이 스포츠에 참가했던 초기 경쟁자들이, 파이터들이 이 신발을 착용했었기 때문에 언제? 들이 싸움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 이름이 채택되어 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과거의 이야기를 토대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이 좋을까? May 원형했을 때 May have feel 때 May have feel이라고 하는 과거 사실에 대한 약간 추측하는 내용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May have feel을 고르시면 됐어요. 얘들아, 중요한 동사고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Refer to A의 기본 동사고요. 주로 구문으로 쓰일 때는 as와 함께 쓰이게 됩니다. Refer to A as B. 해석하는 방식은 A를 B라고 지칭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하다? 스펠링 엄청 비슷하게 생긴 뭐가 있니? 어, 팩트가 있죠. 어, 팩트.
아파트는 몇 센트? 적은 하나. 그렇지. 적은 하나. 맞추라. 스펠링 하나만 다르죠? 하지만 뜻이 완전 다른 동사이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외우고 있어야 한다. 됐어?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없구나. 남아있는 게 없군요. 그러면 뒤로 넘겨서 역시 풀스 번호 문제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니 머리 뜨고 왜 쓰셔? 양아치네. 뒤로 넘겨주세요. 4번 최고 5번. 어? 오늘 풀 문제가 어때요? 그러면? 5번 7번 9번 세 문제 한 번에 풀도록 하죠. 5번 7번 9번 단어 모르는 건 질문하세요. 5번에 있는 alternate history는 대체 역사라고 해서 그냥 평균 한 가지 종류입니다.
일단 7번까지만 풀게요. 7번까지는 안 풀었어 얘들아? 7번까지는 안 풀었지? 5번은 몇 번? 5번이 몇 번? 완전해야 한다. 이 상태에서 what을 쓰는 게 맞으려면 뒤에
정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앞에는 볼 게 없습니다. 뒤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주어, 이거 뭐? 동사. 라이크는? 단어의 종류가 뭐지? 세상이 뭐뭐일 텐데. 뭐일 텐데? 뭐뭐와 같을 텐데. 뭐뭐와 같을 텐데,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종류가 뭐지, 얘들아? 라이크가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면 단어의 종류는 뭐가 된다? 전치사라는 소리입니다. 전치사는 뒤에 항상 뭐가 남아있어야 돼? 명사. 왜? 그 명사가 전치사의 유심 역할이니까?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 언제나 전치사의 유심 역할? 목적어 역할. 그러니까 꼭 명사가 필요한 소리가 되겠지. 목적어를 가져야 하니까. 근데 지금은 like 다음에 like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상태야. 그러면 완전한 절이야? 부족한 절이야? 부족한 절이 되겠지. 그러면 단순 접속사 대신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뭘 쓰게 되는 거야? What? 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게 동영상을 쓰게 된다. 앞에도 이 접속사가 빠져버리면 동사 인해 중에 먹어놓은 상태, 목적어가 없는 상태. 뒤에도 역시 like 전치사의 목적어 빠져있는 상태니까 지금 앞뒤가 다 불완전한 거지? 그래서 3번대 what을 쓰게 됩니다. 이 문장은 분석을 하면 읽게 되는 거겠지? 접속사는 what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몇몇 AH 소설들은 상상하고 있는데 무엇을 상상하고 있냐면 그 imagine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what이 이끌고 있는 명사 저희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게 동사 imagin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 저희입니다. 명사 저희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what이 이끄는 저를 해석하는 방법 what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으면 주어가 동사는 이렇게 명사 저희 해석하시면 되고요. 주어가 없으면 없는 상태로 그냥 동사하는 것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일부 몇몇 AH 소설들은 세상이 어떨지 무엇과 같을지에 상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됐어? 그래서 A는 맛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B는 B는 뭘 쓸래 얘들아? 미안해 너무 그랬니? 손에 힘이 없어서 늙어가지고요 힘이 없네요 선생님. 비는 뭘 쓸래? 헤드 인벤트들 쓸래? 헤드 빈 인벤트들 쓸래? 헤드 빈 인벤트들? 이거는 골랐어? 왜 이걸로 골랐어 얘들아? 일단 이거 무슨 시제? 과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야더라? 지금 where가 있으면 종속절이 새로운 글을 가지고 있는 형태지. 그렇지? something을 스스로 발명하는 거니 발명되어 진 거니. 발명되어 진 거죠. 여기 비교적 쉽게 이 3을 주어 때문에 동작이 수동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제와 힌트는 여기 뒤에 나와있죠? 실제 것이 그랬던 것보다 역사상 더 일찍 발명되어 있었다. 과거에도 로고랑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던 부정대명사 나와있죠? something이니까 형용사가 항상 어디에서 뒤에서 설명해주는 형태가 된다는 거. significant 무슨 뜻? 중요한 비슷한 하나만 쓸게요. 중요한 컨시더러 중요한 significant랑 비슷한 말 다
마지막 문장은 문제는 여기 뒤에 이어지고 있는 if절이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네요. If video cameras had been around when Jesus was alive. 예수님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비디오 카메라가 존재했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었을까? 뭐 하더라? 시제가 과거지. 과거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어? 없었지. 과거에 대해서 반대의 사실을 가정하고 있는 문장이네요. 가정법 무슨 시제? 과거에 대한 반대 가정. 가정법 핸드피피. 과거 완료 시제. 가정법 시제가 과거 완료면 if절은 핸드 플러스 pp. 주절은 동사 어떻게 생겨야지?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have pp 나와 있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 라는 힌트가 되는 거지. 그 답은 쉽게 would have happened을 볼 수 있었네요. 그럼 다음 몇 번? 4번. 해프닝이 무슨 뜻이야? 일어난다, 발생한다. 비슷한 동사가 뭐가 있지?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다, 발생한다. 비슷한 거. 어라이즈. 또 오컬. 하나만 더. 테이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얘는 뭐가 중요해더라? 무슨 동사 이거 전부 다? 자동사.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수동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네 가지 동사는 절대 BPP로 생겨있으면 안 됩니다. 자동사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어요. 쓰고 싶어요.